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12년식 11만 1000km 주행한 소렌토 R 차량입니다. 리뷰에 앞서서 성능 기록과 총 구매 비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능 기록부 보셨다시피 아쉽게도 단순 교환은 있지만 뭐 주요 골격 부위에 작업의 흔적이나 교환의 흔적이 없기 때문에 무사고 차량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미세 누유 부분에서도 오일 양호가 찍혀 있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부 점검을 통해서 정말로 오일 양호한 상태인지 꼼꼼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부 상태 뒤쪽 보시겠습니다. 먼저 현관장치 쪽 보시면은 뭐 부식이나 멀티링크 쪽이 부식이 굉장히 잘 일어나는데 부식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인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요즘 좀 찾아보기 힘든 스페어 타이어도 이렇게 밑에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엔드송기 쪽도 열에 의한 변색만 있고 부식 같은 건 진행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뒷타이어 트레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뒷타이어 트레드 7.2mm로 90% 이상 남았고요. 앞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뭐 열에 의한 변색들이나 이런 거 있고 방열판 잘 되어 있고요. 바디 프레임이나 이런 쪽에 부직이나 이런 전혀 없습니다. 언더커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좀 탈거를 해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엔진 오일 팬 쪽 미세누유나 이런 비침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고요. 미션 쪽도 미션 팬 쪽이랑 보시면은 굉장히 깨끗한 상태로 잘 유지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등속 조인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등속 조인트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트 손상이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발테링크 공 부싱이나 이런 각종 부싱 상태들도 굉장히 양호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운전석 쪽입니다. 운전석 쪽도 마찬가지로 부트 손상, 무크리스도 주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각종 부싱 상태들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깨끗한 상태에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타이어 트레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타이어 트레드 앞타이어는 4.93mm로 50%에서 6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좌우측 편마모 없이 일정한 형태로 얼라인먼트 상태도 양호한 차량입니다. 네, 엔진룸 점검을 통해서 각종 소모품들은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진룸은 굉장히 깨끗하게 청소가 잘 되어 있고요. 엔진오일부터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는 것처럼 한 2.3% 정도 나오는데 엔진오일은 구매하시고 바로 점검을 한번 받아보시길 권장해 드리도록 하고요. 각종 다른 소모품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셔액은 적정량 잘 채워져 있고 스티어링 휠 오일이나 이런 것도 적정량 잘 깨끗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레이크 오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깨끗하게 적정량의 상태에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 구매하셔서 엔진 오일만 한번 점검 받아보시고요. 다른 소모품들로는 비용 지출되지 않는 차량입니다. 네, 차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육안으로 확인 못한 부분들이 있죠. 바로 엔진과 미션 상태인데요. 진단기로 점검하기 전에 7km수부터 확인시켜 드릴게요. 11만 1404km 중요한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계기판상에 어떤 경고등도 떠 있지 않습니다. 네, 엔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고장코드 네, 감지안내 확인하셨고 실시간 데이터로 아이들의 상태와 구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776으로 수치상의 변동은 없고요. 파형의 형태도 요동치지 않고 일정하고 고르게 가고 있습니다. 엔진의 아이들의 상태 그리고 부조 없다는 거 눈으로 확인하셨다시피 굉장히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션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미션 고장코드 네, 감지안내 확인하셨습니다. 차량의 엔진과 미션 상태는 아주 양호하고요. 옵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 투 채널로 장착되어 있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리고 열선 시트랑 통풍 시트까지 네, 운전석에 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오토 에어컨 장착되어 있고 크루즈 컨트롤, 그다음에 VDC, 마지막으로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네, 작동 잘 되기 때문에 쾌적하게 주행 가능하시고요. 실내 컨디션도 지금 굉장히 좋아요. 상품화 작업 막 끝나서 저희가 올라온 거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깨끗하고 가죽 시트 상태는 뭐 상품화 작업이 아니라도 사용감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굉장히 양호합니다. 이거는 이제 전 좌석 저희가 내려서 한 번 더 찍어드리고 운전석에는 그리고 전동 시트도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관 상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리뷰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상품화 작업이 막 끝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광택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살아있는데요. 아쉽게도 본넷 쪽에는 스톤칩에 의한 리터치 부분들이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구매를 방해하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운전석 쪽 측면부 이동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운전석 쪽 측면부 보시면 지금 휠 컨디션은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범퍼랑 펜더 쪽에 단차 같은 거 전혀 없고요. 도어 쪽에도 뭐 문콕에 의한 손상 이런 거 전혀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후면부인데요. 테일램프 등이나 이런 것도 깨짐이나 전혀 없고요. 뒷 범퍼랑 트렁크 쪽에도 어떠한 손상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수석 쪽 측면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석 쪽 측면부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휠 컨디션 굉장히 양호하고요. 도어 쪽이나 어떤 뭐 손상이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 리피터 등이나 이런 것도 깨짐이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품화 과정이 잘 되어 있고 굉장히 깨끗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소렌토 R 차량 만나봤습니다. 연식 키로수 그리고 하부 상태, 엔진 미션 상태 저희와 함께 꼼꼼히 점검했을 때 굉장히 양호했던 차량입니다. SUV 차량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저희처럼 이렇게 꼼꼼하게 점검해서 검증 완료된 차량 이 차량 구매하시면 집 앞까지 배송해드리니까요. 걱정 마시고 주문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 총 구매 비용이랑 환불약관 한 번 더 나오니까요. 꼼꼼히 잘 따져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실차 주문 전화하셔가지고 좋은 거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